평소 얼굴 보기 힘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두 모이는 때가 바로 오늘 같은 추석이나 설 명절이죠. 당연히 반갑고 즐거워야 할 자리입니다만 그러나 명절 스트레스나 그간 덮어둔 갈등이 폭발하면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최근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명절 연휴마다 매년 3,000~4,000 건씩이나 된다고 하는군요. 시간대별로는 밤 10시부터 자정까지가 가장 많았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후에 불상사가 많이 일어난 듯합니다. 예, 명절이라고 꼭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번 더 참는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모처럼 가진 소중한 자리를 더욱 값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